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신용카드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사기업에 손댄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시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할부금이나 이제 각종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서 대출을 받는 그런 전당포가 인기 많다고 뉴스 보셨죠, 여러분? 원래 전당포가 젊은 사람들 찾는 곳이 아니거든.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찾는 곳인데.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이버 전당포를 많이 찾는데요. 그 전당포로 뭐 어떤 물건 맡기냐? 본인이 가진 명품 가방, 아니면 이제 맥북 같은 거, 뭐 아이폰. 이런 거 맡겨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당포 아시겠지만 전당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비싸요. 사실상 사채랑 크게 다를 게 없어. 정상적인 어떤 경제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들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거기 들려. 왜 들릴까?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일단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는데 매달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장인력까지가 안 되니까 살아야겠으니까 전당포를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할부로 산 이제 그런 맥북이나 명품 가방 같은 걸 이제 담보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보물 설정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건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친구들 중에 멀쩡히 대학교도 나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요즘에 보면 그런 생각 들어. 가방 끈하고 약간 경제관념 지식과 어떤 그런 상식하고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애초에 사회초년생 전당포를 온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뭔가 멀쩡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뭐 심지어는 대학생도 전당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 뭐냐 하면 그 전당포를 물건 맡겼으면 갚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못 갚는데 못 갚아서 이제 맡겨놓은 물건들을 못 찾아갔는데 잔뜩 쌓여있대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뉴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소액 생계비 대출.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신용도가 낮고 대출 때문에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이제 은행에서 이제 50만 원, 한해 50만 원, 그리고 1회 연장으로 50만 원 해서 추가 50만 원 해서 총 100만 원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썰 풀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수중에 50만 원, 100만 원도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생계 어려운 분들한테 은행에서 그날 즉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상품이 이제 첫날 딱 개시되고 나서 매진이 되었다고. 이자가 높았죠. 이거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자가 15.9%입니다. 15.9%. 일반 은행 그 대출 상품보다 훨씬 더 높아요. 마통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여기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받으려고 줄서 있네? 이거 받겠다고? 이거 받겠다고 줄이 엄청나게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온 사람 받지도 못해.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그 빌려간 사람들 심리가 뭐냐 하면, 꽁돈을 생각한대, 꽁돈.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빌려간 사람들 심리가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내가 빌렸으니까, 여러분, 빌려도 무조건 갚아야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내가 빌렸을 때 갚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라에서 우리 불쌍하니까 공짜로 주는 거네? 해서, 안 갚는 거야,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 아니, 금기관이 안 받을 때 빌려주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든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가보면 채권 추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 떼먹는 사람들, 전화해서 추심하시는 분들. 은행 가면 뒤에 앉아가지고 남자분들 보통 많이 하죠. 남자분들 보통 있잖아요. 뒤에서 전화하고 막 있잖아요. 연체됐다고 막 전화 걸잖아요.
그분들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설마 그 100만 원 떼먹으려고?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람 굳이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중에 100만 원도 없어가 그 돈을 빌리는 것도 웃긴데 문제는 그 돈을 갚지도 않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맛이 가는 거죠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더 웃긴 거 뭐냐 하면, 제가 그 소액 생계비 대출 받는 사람도 봤거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는 명품 가방 메고 있어. 과연 은행 창구 직원이 그런 여자분 뭐라 생각할까 가요? 와 진짜, 야 꼴에 명품 가방 메고 싶나 보네. 근데 100만 원도 없다 이거지. 야 차라리 가방을 팔지 그래 그냥. 예. 네. 차도 가지고 있고, 야 차 몰 기름값은 있고 수중에 돈은 없나 보네. 야 배짱 좋다. 그러니까 약간 좀 막 사는 분들이 많아진 거야. 막 사는 분들이.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 앞으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살겠죠. 왜냐 그 소액 생계비 대출 받는 분들은 신용도가 완전 낮아요. 낮단 얘기는 여기저기 돈을 빌린 곳이 많다는 거야. 빌린 곳이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갚아낼까요? 책임질까? 아니 소액 생계비 대출도 책임 못 지는데, 그것보다 더 센 이제 그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하겠죠. 약간 배째라는 마인드야. 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가계 대출이 쌓이고 있거든요. 가계 빚이. 근데 이 쌓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돈을 많이 빌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을 못 갚아서 쌓이는 것도 있어요. 이자 붙어가지고. 지금 은행에서 보니까 그 연끌 하신 분들도, 아파트 연끌 하신 분들도 이제 매달 원금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대. 이게 신용불량자들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 보면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니 근데 그렇다기보다는요, 왜 도와주냐 하면, 신용불량자들이 만약에 있잖아 날아가면요 그 사람들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저런 사람 도와줘가지고 멀쩡히 사는 사람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신용불량자 저런 사람들 이미 막장까지 간 사람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눈에 뵈는 게 없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살려고 뭐하냐?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발생하는 게 생계형 범죄 같은 거. IMF 때 어떤 범죄 많았냐? 인질그, 그리고 은행 강도, 그리고 절도, 납치, 강도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험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니들 살긴 해줄 테니까 범죄는 저지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야. 원래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뭔 짓을 다 하거든요. 그 은행 강도 같은 거 잡아놓으면, 왜 은행 강도 했습니까?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뭐 도박빚 갚으려고 사업을 했는데 빚을 갚기 힘들어서. 대부분 그런 거잖아. 신분제라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계형 범죄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다른 골목에 가게 되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 못하거든요. 극단적으로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용 같은 거 손대지 마시고요. 뭐 빚 받아서 뭐 해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빚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 올해부터 빚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세상에 카드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키오스크나 온라인 구매 같은 경우 카드 없으면 이용에 애로사항 꼽힙니다. 온라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보다 카드가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두 가지만 지키면 카드 잘 쓸 수 있습니다. 1번 일시분만 쓰고 할부는 무이자만. 일시분만 쓰는 습관을 들이면 저절로 분수에 맞게 쓰게 됩니다. 굳이 할부를 써야 한다면 무이자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고 이것도 남발하면 안됩니다. 유이자 할부는 당연히 안 써야 하고요. 다른 것들, 즉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등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항상 본인의 수입을 생각하고 대금 결제하기 충분한 한도 내에서만 써야 합니다. 2번 보유는 두 장 이내로, 카드는 하나만 쓰면 좋겠지만 액카드 모통 등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카드 하나 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경우는 카드별 사용액을 잘 통제하는데 카드별로 용도를 정해놓고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딱 두 장까지만 보유해야 하고 세 장 이상 보유하면 분수에 넘는 소비를 하거나 돌려막기에 쓰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카드는 분명 없으면 불편한 물건이고 무조건 나쁜 물건도 아닙니다.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나쁜 것이죠. 앞서 강조했듯 두 장 이내만 보유하고 일시분만 쓰면 본인 분수에 맞게 절제해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말이 이렇게 한 거지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못 씁니다. 카드가 안 쓰고 살 수 없다? 이거는 합리화입니다.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저 안 쓰고 살았습니다. 여기 솔직히 신용카드 안 쓰고 사신 분도 많잖아요. 난 이런 걸 합리화하는 것도 웃깁니다.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 헛짓거리만 안 하면. 일 안 벌리면 살 수 있어. 두 가지가 힘을 잘 지키는 게 두 가지 못 지켜요. 이거 지킨 사람 얼마나 있어? 신용카드 발급한 사람 중에. 아니 이거 두 가지 지킨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네 말한 대로 지킨다고 쳐. 그러면 전체 신용카드 발급자 중에 이분 말한 대로 일시분만 쓰고 할부 이자만, 할부는 무이자만 이렇게 쓴 사람 얼마나 있고 두 장이나 쓴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신용카드 발급자 중에 한 10% 이내입니다. 이런 사람들. 네. 대부분 할부입니다. 대부분 할부고 유이자 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용카드를 짜잘한 거 쓰려고 이제 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큰 걸 살려고 쓰는 거예요. 큰 거를. 여자분들 명품 가방 같은 거 쓰면 보통 이제 일시불로 절대 못합니다. 여자들 월급으로. 예, 못해요. 그러니까 할부를 하는데 이것도 막 6개월 하는 게 12개월씩 해. 그러면 뭐 몇 개월은 무이자인데 그 이후부터는 유이자입니다. 여러분 할부 보면 무이자도 보면 모든 기간이 무이자가 아니라 몇 개월 무이자입니다. 몇 개월. 근데 이거 체크를 못하지. 남발하면 안 된다고 남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받는 사람 젊은 사람들 이거 목적으로 발급 맞습니다. 이거 목적으로. 다 이쪽으로 빠집니다. 내가 괜히 뭐라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쪽으로 빠진다고. 이것 때문에 문제 되는 거잖아. 맞잖아. 니 말한 대로 일시분만 쓰고 할부 무이자만 해가지고 갚아 나간다면 대한민국 카드 리볼빙이 왜 문제가 되면 카드 빚이 왜 쌓이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신용카드 발급받는 사람 돈이 있으니까 발급받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발급받는 거거든요. 이게 젊은 친구 신용카드 살 필요가 없어. 근데 신용카드 왜 발급받는 거야? 내가 받는 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없는데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당장 돈을 뽑을 수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감당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이분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못 씁니다. 통제가 가능하고 소비 조절이 가능한 분들이 많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이분 말한 대로 써도 되지만 웬만하면 신용카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신용카드가 필요 없게 만들기 가장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버는 돈 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제 소비 통제를 잘해야겠죠. 그렇게만 하면 신용카드 웬만하면 쓸 일이 그렇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